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상무입니다. 먼저 굉장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요즘에 제가 제거 하기 바빠가지고 영상을 거의 못 찍었어요. 그래서 연습 저 혼자만 늘어가면 안 되고 같이 늘어가야 되는데, 저도 근데 많이 안 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예전에 혼자서 그한 1년 동안 작년에 재작년에 재작년 1년 동안은 매일 2시간씩 혼자 독학을 했거든요, 유튜브 보면서. 근데 저는 늘 똑같았어요.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손으로 타이밍으로 맞추는, 뭐 아웃인이라든지 점점 안 좋은 습관들은 계속해서 악순환되고 더안 좋아지고 계속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뭐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이 영상은 어차피 여러분들 뭐 예전 것도 보시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또어안 보실 거고, 그리고 또 그때 느낀 감정과 또 지금 또 그때는 전해드리지 못했던 말들과 또 지금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시 지금 마음 먹고 찍으러 왔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틀어놓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찍는 영상입니다. 자, 처음에 오시면은 이 56도나 뭐 샌드나 아니면 뭐 58도가 됐든 그런 걸로 와서, 원래는 사실은 왼발에 체중 싣고 요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5m 연습을 합니다. 힘 빼고 가만히. 이건 지금 너무 빠르고요. 힘 빼고 가만히. 원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요거 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뭐한 20m 스윙도 하죠. 네,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20m 스윙도 하고, 그죠? 이렇게 20m 스윙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뭐잘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뭐 30m, 50m 이제 스윙을 좀 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걸다 하기 위해서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유튜브 뭐 어디선가 보면은 뭐힘 빼고 쳐라, 아니면은 뭐 50%의 힘으로 쳐라,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50%의 힘으로 어떻게 치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카데미 생활을 해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그때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여기서 뭔가 굉장히 힘을 많이 너덜너덜 빼고 이 헤드를 몸에 이렇게 감아버린다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몸에 감았다가 여기서 온 힘을 빼고 이렇게 내리면, 뭔가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그냥 이렇게 알아서 다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쪽 어깨에 걸쳤다가 탁 해서 이쪽 어깨에 걸치고 쓱 했다가 이쪽 어깨에 걸치고, 뭔가 바이킹이 쓱쓱쓱쓱 요걸 할때 뭔가 힘을 막 이렇게 앞뒤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딱 연습장에 오시면 힘을 빼고, 자, 이렇게 두번 스윙을 합니다. 그리고 가셔서 고스윙 그대로, 이때 체중은 약간 왼발이에요. 왼발이고, 슥 걸었다가 탕 이렇게 하면서 헤드 무게를 느끼는 겁니다. 왼쪽 어깨에다가 이렇게 걸치시는 거예요. 자, 슥슥 이거 할때 대부분 다막팔 펴고 막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 요즘에 굉장히 좋아졌죠? 예? 요렇게 하다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좀 이렇게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왼쪽, 자, 왼발에다 체중 딱 두고, 발도 스탠스를 우리가 30m만 칠 거기 때문에 스탠스를 뭐 넓힐 필요도 없죠. 좁히세요. 좁히시고, 좁혀야 체중 이동이 굉장히 잘 돼요. 이렇게 잘 되고, 그래서 쓱 들었다 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여기서 뭔가 이 헤드를 이렇게 하면서 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요 헤드를 뭔가 그냥 바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팔을 그냥 구겨버리세요, 이렇게. 자, 그냥 이렇게 구긴 상태에서 팡 이런 식으로 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그냥 구기세요. 구겼죠? 여기서 팡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천천히. 자, 여기 올려놨죠? 여기서 팡 이렇게. 그래서 이 56도로 하는 이유는 일단 짧아서 우리가 거리 욕심이 별로 안 나고요. 그리고 또 은근히 무겁습니다. 되게 무거워가지고 이 헤드 무게를 되게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요 밑에를 뭐솔뭐 바운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부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솔하고 뭔가 이걸 부분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만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힘 뺐다가 요소 그냥 탁 떨어뜨리세요. 이렇게 탁 이런 식으로. 자, 요거를 먼저 스타. 자,
가볍게 들었다가 왼발의 체중 그리고 힘을 있는 힘을 다 뺍니다. 그리고 손목으로만 꺾었다가 손목으로만 타. 손목으로만 꺾었다가 손목으로만 타. 손목으로만 꺾었다가 손목으로만 타. 근데 이 손목으로 꺾을 때 뭔가 몸이 버텨서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라 몸이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을 그렇다고 돌리는 게 아니라 손목을 꺾으면서 이 헤드의 무게에 의해서 우주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쓱 어느 정도 같이 가주겠죠? 궤도는 생각하지 마세요. 테이크 백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보세요. 자, 여기서 보잖아요. 그럼 다 똑같이 나옵니다. 궤도가 다 괜찮아요. 공만 보고 있으면 궤도는 무조건, 공 보고 힘 빼고 있으면 궤도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공 빼고 힘을 주니까 뭔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거고요. 슥 들었다 탕 이렇게. 이때 그립은 거의 그냥 진둥만둥 하시면 됩니다. 진둥만둥 돌아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연습장 가시면 슥 타 여기 앞에 거울 있죠? 거울 보면서 힘 빼고 이렇게 빈 스윙을 계속 합니다. 치지 마세요. 자, 그리고 한번 치세요. 여기서 그대로 방금 연습 스윙한 거 그대로 슥 여기서 탕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뭔가 자 슥 탕 연습 스윙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들고 슥 하고 여기서 탕 해서 이렇게 세게 걸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세게 걸치지 마시고 저처럼 방금 빠르게 하지 마시고 뭔가 이 체를 그냥 이렇게 해서 탕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쪽 겨드랑이하고 여기가 엄청 붙어 당깁니다. 다들 붙고 다 막아요. 항상 여기서 막아가지고 손이 이렇게 꺾이거든요. 이렇게 꺾여서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여기가 막히다 보니까 갑자기 이쪽 안으로 빠지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100%일 겁니다. 거의 100%. 그러니까 아, 나는 내가 힘을 많이 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아, 상무형, 나 상무형이 한 거 똑같이 하고서 대박 났어 하고 나서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는데 보면은 힘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아, 나 유상무 씨가 알려준 대로 있잖아. 힘 빼고 헐렁헐렁 해가지고 요즘에 진짜 잘 맞아. 드라이버가 뭐 나인홀 치는데 한 번도 안 죽었어. 그러고 들어가서 보면은 막 이렇게 치세요. 막. 예, 힘 다 뺐다고 말씀하시더니. 그러니까 그 상상보다 더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굽히시고 싸. 아마 되게 디테일한 영상들은 또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제가 제 거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대충 보지 마시고 되게 슬로우로 보시고 잘 때마다 좀 이렇게 틀어놓고 예? 틀어놓고 하시면 좋아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우연히 영상을 맨날 똑같은 장면 보다가 잠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자 이게 저도 옛날에는 손이 여기서 꺾었어요. 계속 연습 스윙을 할 때도 여기서 꺾었어요. 연습 스윙을 할 때도 여기서 꺾었고 그리고 연습 스윙 할 때 요 앞에서 이렇게 꺾으라고 하니까 손이 이렇게 벌어졌었습니다. 팔이 쫙 펴지고 이렇게 이게 좀 맞는 연습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탁 적당한 선에서 구부러지고 탁 적당한 선에서 구부러지고 손은 왼쪽 앞까지 날라오고 적당한 선에서 탁. 그리고 이때 또 이거 하라니까 또 왼쪽 어깨에 따라갔어요. 여기서 따라갔어요. 아닙니다. 몸 따라가지 말고 몸은 뒤에서 다 이런 느낌. 몸은 뒤 그리고 머리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머리 뒤에서라고 하니까 또 뭐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자 처음에 여기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요 손을 여기서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제일 많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 벨트 있는 데서 꺾이는 거죠. 손이 여기가 막히면서 그죠? 이게 아니라 여기를 자 힘을 빼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게 쉬워 보이지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댓글 보면 쉬워 보이는데 따라해 보니까 너무 어려웠다. 제가 오늘도 진짜 지금 훈련할 거 태산인데도 제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진짜로 같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좀 같이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이 너무 많아져서 죄송합니다. 아 이거 그냥 연습만 어떻게 하시는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말하다 보니까 또 예. 근데 이런 걸 또 알고 하셔야지. 그래서 자 공이 어떻게 가는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탕 자 어깨에 걸쳤다 이렇게 걸치려면 보세요. 이렇게 걸치려면 팔을 필 수가 없습니다. 걸치려면 꾸겨야 돼요. 꾸긴 다음에 탕 이런 느낌. 자 또 자 싹 꾸긴 다음에 탕 이런 느낌. 어디로 가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꾸긴 다음에 자 이런 느낌. 오케이. 자, 이때 신경 써야 되는 건 여기서 풀리지만 않게. 여기서 풀린다는 건 내가 뭔가 힘을 쓰고 잡은 거니까. 자, 여기서 꾸겼죠? 그럼 여기서는 탁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바닥으로 떨어뜨릴 때또 이렇게 찍거나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들었다가 내려놓으면 그냥 오죠? 이렇게. 네. 여기서 살짝 들었다가 내려놓으면 오죠? 지가 알아서.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놨다가 가만히 놔두면. 자, 뭔가 이렇게 들었다가 가만히 놔두면 치고 오잖아요. 이렇게 놨다가 가만히 놔두면 치고 오잖아요. 그죠? 예. 네. 그때 뭔가 팔을 또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팔을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슥 갔다가 그냥 이렇게 탁 내려놓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것들을 대충 알고 계시면서. 아, 자, 그리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겨울인데 여러분들 많이 추우시고 그런데, 이번에 11월 6일 토요일에 또 저기 뭐야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꼭 오세요. 뭔지 아시죠? 이제는 11월 6일 토요일 저녁 9시입니다. 예, 그립이란 어플 까시면 되고요. 예, 제가 출연료나 이런 거 절대 안 받고, 홍보 비용이나 이런 것도 절대 안 받고, 그 돈만큼 깎아줘라라고 해가지고 할인 받아가지고 기업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이번엔 신발, 옷, 장갑, 뭐 로스트볼 이런 거, 모자가 4천 얼마인가 그래요. 아디다스 거 14,000 얼마인데 만 원씩 들여가지고 4천 얼마인가 하니까, 그러니까 꼭 오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자 여기서 자 이제는 그럼 이제 샌들을 들었죠. 그러면 보세요, 가볍게 꾸기세요. 그냥 이렇게 요 영상이 다 있습니다. 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왼발에 체중 살짝 두고, 자 가볍게 들었다가 왼쪽 어깨 탁 이렇게 체를 이렇게 해서 몸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왼쪽 요 헤드를 왼쪽 어깨에 탁 걸친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서 쓱 들었다가 헤드를 왼쪽 어깨에 탁 이렇게 걸친다고 생각하셔. 자, 보세요. 또 여기서 헤드를 이렇게 딱 보내는 거야, 그냥. 여기서 만약에 좀 스쿠핑이 나도 돼요. 상관없어. 그건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탁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들었다가 여기서 탁 이런 느낌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가볍게, 자, 여기서 가볍게 들었다가 여기서 탕 해서 이렇게 탕 넘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보지도 않죠? 가는 거. 자, 그래서 연습장 오시면 가만히 들었다가 탕, 가만히 들었다가 이 소리가 들리시나? 예. 이렇게 바닥을 뭔가를 찍는 게 아니라 그냥 헤드를 넘기는데 힘이 빠져 있어서 바닥에 다는 거예요. 자, 바닥에다가 뭔가를 얘를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그냥 헤드를 뭔가 이렇게 넘길 거예요. 헤드를 이렇게 넘길 거야. 헤드를 보내가지고 헤드를 탁 왼쪽 어깨 보낼 거야. 왼쪽 어깨 헤드를 탁 보낼 거야. 근데 이걸 나중에 슬로우로 찍어가지고 보면은, 이걸 탁 슬로우로 찍어서 보잖아요? 그러면 다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여기서 살짝 들었다, 여기서 탁 이런 느낌으로. 네, 여기서 살살 들었다. 이거 빨라지지 않게 절대 백스윙이 빠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립은 좀 놀아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싹 들었다가 이렇게 해서 탕 해서 왼쪽 어깨 딱 이렇게 여기에 턱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주먹을 꽉 쥐거나 그립을 꽉 잡으면 갔다가 이걸 못 올려요. 이렇게 됩니다. 예, 나중엔 그래서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로 자 이제 한 30m 연습을 했으면, 이거 가지고 또 하루 만에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은 원래 뭐 1주, 2주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왼쪽 보냈죠? 그럼 이제 샌드 가지고 쓱 들었다가, 자 왼쪽 다 이렇게 보냈죠? 자, 이렇게 이제 30m 정도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보단 조금 더 살짝 드는 건 똑같아. 드는 건 살짝 들고 탕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드는 건 살짝 들고 탕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힘을 다 빼는 게 중요합니다. 이 훈련은 힘을 다 빼는 거예요. 다 해서 탕 이렇게. 네, 잘 가요. 이렇게 해서 한 60m, 50m, 60m에 떨어집니다. 이거 할때 절대 빠르게 하지 말고, 또저 정도 50m 친다고 해가지고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서 아까 스탠스는 완전 좁혔었는데 지금은 살짝만 벌리고 여기서 탕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자, 왼쪽 여기서 쓱 들었다가 여기서 탕 해서 왼쪽 어깨에 탁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요 정도 하면 지금 한 60m 정도 나가거든요. 자, 다시 또쓱탕 이거를 샌드로 아니면 56도나 이런 걸로 느껴지실 때까지, 이게 편안하게 되실 때까지, 요게 힘이 안 들어가고 편안하게 쓱 올렸다가 여기서 탕 이렇게 될 때까지, 이거 될 때까지 이걸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연수장 가면 사실은 연수장 여기 이런 데올때 거의 샌드만 들고 와도 돼요. 네. 그런 다음에 또 놓고 여기서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손이 여기서 꺾이진 않나, 그리고 왼쪽 겨드랑이가 여기 너무 굳진 않나, 그리고 이렇게 몸이 막 앞으로 튀어나가진 않나, 혹은 내가 골반을 막 인위적으로 돌리진 않나, 그냥 팔을 왼쪽 어깨는 퉁 떨어뜨려서 어깨 탕, 그래서 퉁 떨어뜨려서 어깨 탕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막 고개가 막 따라가진 않나, 아니면 여기서 내가 팔을 이렇게 굽히진 않나, 또 손목이 너무 딱딱하진 않나, 손목이 너무 딱딱하진 않나, 손목의 힘을 낭창 이렇게 빼주시고, 그래야 바닥에 떨어질 때 내가 뭔가 손목에 힘을 주고 있으면 꽉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바닥이 안 닿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채를 탕 떨어뜨리면 손목 힘이 탕 하면서 뭔가 관절이나 이런 게툭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탁 놓고 이제는 약간 스탠스 살짝만 넓혀주고 슥 올렸다가 탕 해서 왼쪽 어깨 딱 올려주시고, 항상 보세요. 자, 여기서 자, 나중엔 이렇게 칠 건데, 지금은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놓고, 그래서 슥 올렸다가, 그래서 탕, 그래서 왼쪽 어깨. 자, 또, 샌드로. 저처럼 빠르게 하지 마세요. 전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루할까봐. 자, 여기서 탕 놓고, 여기서 슥 갔다가, 아, 이렇게 가지 말고, 다시 이렇게 가지 말고, 여기서 살짝 그냥 딱 구겼다가, 퉁, 이렇게. 방금도 제가 이제 요즘에 훈련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백스윙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여기서 구기셔야 됩니다. 싹 구기고 타. 가볍게 구기셔야 돼요. 막 이렇게 구기거나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헤드를 그냥 오른쪽 어깨 보냈다가 왼쪽 어깨로 탕. 자, 그래서 이런 게또잘안 되신다 그러면은, 자, 우측 어깨, 왼쪽 어깨. 이거를 할 때, 저희 여기 연습장에서 보면 막 되게 빨리빨리 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탕, 탕. 탕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샌드 가지고 왼쪽 어깨에 올릴 것처럼 구겨서 들고 여기서 탕 이렇게 해서 저렇게 뿌려줍니다. 왜그 우리 옛날에 춤출 때나 중학교 때나 막 이렇게 댄스 교습하러 가면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기본 동작 하면 되게 이상하잖아. 뭐 바운스 바운스 이런 게 이상한데, 선생님들은 막 되게 멋있잖아요. 이게 막 뭔가 약간의 그 사람들의 뭔가가 다르잖아, 우리하고. 그러니까 프로분들이 이런 거 시범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척추각이랑 뭐 체중 이동이랑 이런 거다 되고 있어요. 막 잡고. 그게 바로 뭐 이렇게 안 돌고 올바른 궤도로 내려오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빼고 우리는 아직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직은 뭐 이렇게 되지만 뭐 안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직은 이쪽에서 약간 스쿠핑처럼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쓱 올렸다가 여기서 뒤에서 타 이렇게 그냥 헤드를 들었다가 헤드를 왼쪽 어깨에 딱 올리는 거, 요거만 할줄 알아도 예,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걸 하고 요거를 이제 계속 하면서 한 2주씩 하면서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약간 여기서 약간 안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네. 왼쪽 어깨에 올리더라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서 왼쪽 어깨 올리네. 아니면 아, 여기서 내가 스쿠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왼쪽 어깨 올리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 여기서 내가 덮어치면서 왼쪽 어깨 이렇게 올리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면서, 아, 제거 영상하고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슬로우로 보고 본인 것도 찍어서 이렇게 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가 다르지? 아, 난왜 이렇게 빠지지? 아, 유상만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고 팔이 딱 접혀지는데, 난 이렇게 팔이 펴지고 나서 이렇게 되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자꾸 비교해서, 이거 올라갈 때또난 이렇게 또 뒤집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상만 이렇게 안 뒤집히네? 요즘에는, 옛날엔 뒤집히더니. 좀덜 뒤집히네. 여기서 슥 갔다가 여기서 탕. 여기서 슥 꾸겼다가 여기서 탕 하면서, 다리하고 이런 것도 자세도 좀 그러네, 이제 좀 달라졌네, 뭐 이런 거 나하고 좀 다르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하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예, 이걸 하면서, 아, 내가 뭐가 다를까? 여기서, 자, 그리고 이렇게 연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자, 만약에 이렇게 지금처럼 제가 2년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그럼 몰라요. 내 손이 어디로 가는지, 잘 맞았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헤드가 어떤 길로 달렸는지, 뭐 손이 왔는지, 내가 덮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힘을 빼고 여기서 툭 들었다 여기서 살짝 해서 이렇게 해야, 아, 내가 손이 이렇게 오는구나. 힘이 다 빠져야 이렇게. 요거만 계속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샌드위치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볍게 여기서 슥 들었다 딱. 이거 되잖아요. 그럼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는 피칭이에요.
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자, 피칭을 찾으세요. 자, 피칭을 찾아가지고, 야, 이거 녹화 안 되고 있으면 큰일 나는데. 제발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자, 아이고. 네, 여러분. 이렇게 좀 빨리빨리 올려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자, 여기서도 똑같이 힘 빼고, 똑같이 힘 빼고, 체만 바뀐 거야. 똑같아요. 예. 자, 이제 피칭으로 아까 만약에, 아까 한 여기서 이렇게 해서 힘 빼고 하는 거, 요거, 똑같이 가볍게 여기서 가볍게 싹 들었다 해서, 팡. 이거 똑같이 치는 겁니다. 잘 가요. 완전 잘 가요. 이 맞는 손맛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딱 정타가 맞으면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꺾으면은 탑핀이 날 거고,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해서 왼쪽 헤드를 싹 들었다가 헤드를 싹 들었다가 왼쪽 탕 이렇게 보내면 정타 맞으면서 굉장히 잘 가요. 이렇게만 쳐도 지금 70m씩 가거든요. 네. 그리고 잘못 맞을 리가 없죠. 그죠? 막 엎어치고, 뭐 세게 치고, 그러니까 타이밍이나 뭐 이런 게, 응? 타이밍이나 이런 게안 맞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왼쪽 어깨에다가 탁. 일부러 저도 지금 이쪽에서 안 찍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궁 가는 거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도 궁 가는 거 보지 마세요. 자, 이렇게. 제가 못 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들어도, 약간 이렇게 들어도, 약간 앞쪽으로 들어도, 약간 뒤쪽으로 들어도 그냥 탕. 일단 힘만 빼면서 이렇게 헤드를 넘기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쓱 들었다 보면 탕. 이런 식으로. 네, 이거 지겨우시겠지만 이게 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골프 가르쳐 드릴 건데, 네, 저희 어머니 이거부터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여기서 싹 갔다가 여기서 다 이런 식으로 요렇게 다시 여기서 헤드를 여기서 슥 올렸다가 여기서 다 이렇게 해서 왼쪽 어깨에다가 다 계속 이렇게 걸치는 연습. 이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게 여기 어깨에 걸치려면은 팔의 힘이 다 빠져야 이게 걸쳐집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못 걸쳐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헤드를, 자, 손은 밑에 있는데 헤드를 갖다가 헤드를 보내고, 헤드를 갖다가 헤드를 보내고, 헤드를 갖다가 헤드를 보내고, 이게 팔을 아무리 굽혀도 나중에 원심력에 의해서 이걸 빨리 하면 딱 이렇게 펴집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게 되게 지금은 이렇게 하고 굽히는 것 같죠? 이걸 나중에 빨리 하면 펴져요, 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피칭 가지고 또 이제 그대로 칩니다. 예, 피칭 가지고 가볍게 들어서 여기서 가볍게 이렇게 보냈다가 이렇게 탕 해서 왼쪽으로 보내고, 그죠? 예, 가볍게 허리나 이런 것들을 굳이 쓰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들었다가 왼쪽으로 탕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속 잘 가요. 예, 여기서 공만 쳐다보시면서 공만 쳐다보고, 예, 오른쪽 어깨 쪽으로 헤드를 쓱 보냈다가 왼쪽으로 탕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똑바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칭을 했다. 그럼 이제 8번 채를 듭니다. 예, 피칭 다음 8번. 8번을 들고, 8번으로도 똑같이 치는 거예요. 예, 똑같이. 그래서 가볍게 싹 들었다가 탕. 가볍게 싹 들었다가 탕. 예, 채가 좀 길어졌다고 해서 뭐, 긴장하거나 다른 것도 없이 그냥 힘 빼고 똑같이 칩니다. 똑같이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거리가 점점 그냥 많이 늘어나요. 예, 왜냐면은 뭐, 채가 각도가 다르니까. 갔다가 탕 하고, 갔다가 탕 하고, 그죠? 예. 그래서 툭 보고 여기서 가볍게 들었다가 탕 해서 왼쪽 어깨 이렇게 딱 걸치면 됩니다. 이러다가 있잖아요. 좀 치다가 나도 모르게 살짝 조금 되게 편안하게 딱 치잖아요. 그럼 갑자기 8번이 한 110m 막 이렇게 나갑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인위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쩌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싹 들었다가 탕 해서 해보시고, 이게 체가 힘이 빠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만히 내려다가 여기서 손목이 로테이션 되면서 여기서 갑자기 확 빨라지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확 빨라져요. 여기서 요 구간에서 요 밑에서 여기서 뭔가 손에서 탁 로테이션 되면서 힘이 빠지면서 다 이렇게 빨라지거든요. 네. 이렇게 갔다가, 왜 바이킹도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빨라졌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쳐도, 여기서부터 요 구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예, 멀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뭐, 저희 구독자분들은 뭐, 지금 이 시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뭐, 아마 이 정도, 한 지금 한 25분 정도 됐을 텐데, 25분까지는 안 보실 테니까. 그죠? 자,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탕 해서 이렇게 치시고, 왼쪽 어깨, 그립은 살랑살랑 놀고, 그리고 계속해서 8번 아이언도 똑같이 샌드나
50, 56도 치듯이 여기서 가볍게 들었다 해서 탕 해서 이렇게 똑같이 치시고 잘 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측 출발만 하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처음에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턱 이렇게 치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냥 손은 안 했는데 헤드를 몸에 꺾어서 올린다는 느낌. 우측 어깨에 헤드를 꺾어서 올린다는 느낌으로 갔다가 왼쪽 어깨에 헤드를 탁 이렇게. 자, 요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제가 손목에 힘이 다 빠져있고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손목에 힘이 다 빠져있는지, 손목이 빠져있는지, 내가 왼쪽으로 돌진 않는지, 어깨에 올리라고 했다고 왼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어깨에 앉아, 아니면 배치기로 해서 이렇게 어깨에 올리고 있는지 아닌지, 배치기를 하면서 어깨 올리는 건 아닌지, 아니면 손이 스쿠핑 돼가지고 이렇게 올리진 않는지, 뒤에서 이렇게 꺾여서 올리진 않는지, 아니면 이게 되게,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동작이니까 막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치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 아주 조금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여기서 아주 조금이래요. 아주 조금, 아주 조금.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좀 잠깐 벗고 말씀드릴게요. 너무 힘들다. 침이 앞에 막 물기가 막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엎어칠 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엎어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영상에서 티가 안 나니까 여기서 이렇게 엎어칩니다. 예? 여기서 이것도 너무 많아. 이렇게 엎어칩니다. 여기서 이렇게 엎어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왼팔을 쭉 펴는 것도, 이거 쭉 펴는 것도, 이것도 꼭 찾으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가볍게 들었다가 탕, 가볍게 들었다가 왼쪽 어깨에 탕. 요걸 또 이제 지금 8번이니까 여기서 가볍게 들었다가 이거 들 때 막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요 헤드를 우측 어깨에 싹 다 구겨서 이렇게 짊어진다는 느낌이에요. 짊어진다는 느낌. 여기서 나중에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 여기서 빡 풀어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여기서 조금만 했다가 탕, 여기서 조금만 했다가 탕. 지금은 이 수준이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돌아갔다가 탕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돌아갔는데 여기서 아크를 조금 크게 들 겁니다. 그리고 탕 이렇게 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런 단계별로 있어서 오히려 더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힌지 배우고 또 골반 배우고 뭐 배우고 막 순서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여기서 내리는 거 배우고 팔로우 배웠다가 뭐 고개는 뒤로 나는 거 배웠다가 이게 막 뒤죽박죽 막 배워가지고 하나의 스윙이 언젠가는 완성이 되겠지 하고 있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에요. 예, 예. 그래서 아무튼 먼저 스윙의 틀을 만들고 뭔가 차력을 붙여나가듯이 탁탁탁탁탁 뭔가 쌓아가 부족한 점을 조금 고쳐나가는 느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를 만약에 치는데 이렇게 친다. 이게 만약에 기본 스윙 틀이다. 그럼 이 기본 틀에서 이제 조금씩 고쳐나가는 느낌. 예, 그렇게 가니까 저는 오히려 빠르고 좀 더 그 방법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번이죠. 그러면 이제 아까보다는 스탠스를 그냥 어깨 넓이보다 조금만 더 작게 하시고, 어깨 넓이 하라고 그러면 또 넓게 하니까 조금만 작게 하시고, 자, 여기서 똑같아요. 왼쪽 어깨에 이렇게 올렸다가 탕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됩니다. 너무 잘 가요. 이거 아마 공 지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건 뭐 여태까지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리고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여기서 가볍게 들었다가 탕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살짝 뭐 예를 들어서 백스윙 때 약간 안으로 빠지든지 밖으로 빠지든지 상관없어요. 왜냐면 힘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또 칠 때는 또 이제 원위치로 옵니다. 이렇게 갔다가 또 칠 때는 원위치로 와요. 힘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팔만 꾸긴다 라고 생각하시고 헤드를 먼저 어깨 쪽으로 보냈다가 이렇게 탕 친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를 지금 한 1년 동안 이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잘하는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물론 저보다 더 잘하는 프로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는 아마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제발 좀 바로 그만하지 말고 좀 제발 좀 오래 좀 하세요. 진득하니 이 영상을 좀 보시면서 저하고 좀 약속해줘요. 제발 약속, 댓글에 약속이라고 써주세요. 제발 약속. 그리고 댓글에 계속 남겨주세요. 나 몇 번 했다, 몇 번째 했더니 갑자기 8번이 이렇게 나가네요. 저 지금 보세요. 방금도 힘 하나도 안 주고 쳤잖아요. 근데 한 100m씩 나가거든요. 여기서 그냥 시흥했다가 내가 또 100m 나간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또 100m 나갈 때까지 또 이렇게 치니까 그게 아니라 한 80m 나가거든요.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서 슥 갔다가 여기서 탕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기서 힘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왼쪽으로 꼬라박히는 경우도 있고 막 알게 돼요. 아, 내가 힘이 들어가니까 힘이 요거보다 좀 들어가면 내가 여기서 싹 가볍게 들었다 여기서 탕 치는데 힘이 좀 들어가니까 갑자기 좀 약간 궤도가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렇게 연습하시고. 자, 이제 8번 끝났죠. 그러면은 이제 6번을 듭니다. 6번
똑같아요. 네, 6번도 체가 똑같습니다. 6번 가지고 슥 들었다가 여기서 탕, 여기서 슥 들었다가 탕. 손 뭐 아픈 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픈 데가 있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의심해 보셔야 돼요. 자, 알겠죠? 그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힘을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힘이 빠지니까 어깨가 막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어깨가 목하고 약간 이 어깨가 이게 굉장히 좀 낮게 이렇게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굽혔다가 굽혀서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팔을 굽혔다가 이 팔 피는 것 때문에 진짜 미칩니다. 이거. 예. 네. 나중에 펴져요. 이게 왜 펴지냐면은 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편다가 아니라 펴지는 겁니다. 내가 팔을 쭉 피는 게 아니라 그냥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난 꾸기려고 하는데, 자, 이건데, 이렇게 꾸길 건데, 펴지잖아요. 꾸길 건데, 펴지잖아요. 자, 꾸길 건데, 힘이 빠지니까, 펴지죠? 이래서 펴지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펴려고 하지 말고, 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펴지려면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쓰고 있으면 안 펴지고, 힘을 빼고 있어야지 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여기서 왼쪽으로, 싹, 들었다, 여기서 다 하시고, 자, 지금 이게 몇 번입니까? 이게 지금 6번이죠? 응? 6번이에요? 6번인데, 여기서 그냥 여기서 싹, 들었다, 여기서 다. 그냥 쭉쭉쭉 나가면 돼, 쭉쭉. 여기서 그냥 가볍게 싹, 들었다가 여기서 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공만 쳐다보고 가볍게 싹 들었다 여기서 탕. 예, 이렇게. 예. 여기서 자, 우측으로 여기서 오른쪽으로 싹 해서 올렸다가 여기서 왼쪽으로 탕.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자, 여기서 했다가 오른쪽으로 쓱 꺾었다가 왼쪽으로 탕.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싹 갔다가 왼쪽으로 탕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가볍게 그냥 오른쪽으로 클럽을 보내는데 뭔가 클럽을 이렇게 들지 마시고 여기서 탕 놓고 헤드를 우측으로 쓱 보냈다가 왼쪽으로 탕 해서 이렇게 딱 보내주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체가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살짝 더 힘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샌드나 이런 것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럼 다시 또 샌드로 돌아가서 샌드를 또 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잡고 긴 체일수록 더 힘을 빼고 여기서 이렇게 힘을 빼고 하다 보면은 막 더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아, 진짜 이렇게 되네. 막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탕 해서 이렇게 보내고, 그죠? 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쓱 했다가 탕 해서 보내고, 여기서 가만히 있고 이걸 싹 보냈다고 해서 탕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서 탁 했다가 여기서 왼쪽 어깨로 탁 보내주시고, 네. 그럼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힘이 빠진 상태에서 막 골반을 이렇게 열어주고 있는 우리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만약에 처음에 그냥 이렇게만 하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골반이 살짝 빠져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골반이 살짝 빠져요. 이게 바로 골반을 쓰는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싹 갔다가 긴 체가 될수록 이렇게 골반이 살짝 빠집니다. 이거 근데 내가 일부러 빼는 게 아니라 뭔가 고개를 안 들고 이걸 맞추려니까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내려니까 이렇게 해서 골반이 살짝 빠지는 느낌이 나요. 근데 이걸 억지로 절대로 내가 이걸 의식하거나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빠집니다. 그냥 여기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할 때 맞을 때 그냥 똑바로 보내려고 하면 그냥 알아서 얘가 빠져요. 근데 그것도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막 똑바로 보내려고 막 이렇게 힘주고 막 절로 밀고 뭐 팔로가 어쩌다 저쩌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들었다가 그냥 여기서 가만히 들었다가 이렇게 탁 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알아서 지가 골반이 그냥 이렇게 빠진다. 이렇게 가볍게 빠진다. 네. 왜냐면은 머리를 계속 눌러놓잖아요. 눌러놓으면은 얘가 손을 만약에 여기서 뒤로 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일어나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손이 가면은 얘가 맞춰야 되니까 골반이 살짝 빠지는 이런 원리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여기서 가볍게 들었다가 여기서 다. 자, 가볍게 들었다가 여기서 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탕 놓으시고 그리고 그 이걸 가볍게 올렸다가 여기서 탕 이렇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끝났죠? 그러면 이제 뭐 5번이나 4번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유틸 같은 거 합니다. 예, 유틸 같은 거 끝내셔가지고 예, 유틸로도 가볍게 슥 똑같아요. 다. 자, 유틸 슥 들어서 다 이렇게. 그래서 유틸일수록 이렇게 체가 길을수록 힘을 더 빼시고 여기서 슥 올렸다 여기서 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네, 빨라지지 마시고 슥 했다가 왼쪽 어깨로 탁. 네, 왼쪽 어깨로 헤드를 보내는 느낌으로 슥 했다가 왼쪽 어깨로 탁 이렇게 하시면
잘 가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뭔가를 맞추려고 인위적으로 뭔가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턴이 이 회전이 뭔가 방해를 받으면서 잘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왼쪽 어깨로 그냥 탁 올리는 느낌. 그러니까 헤드를 그냥 가볍게 슥 들었다 왼쪽 어깨로 탁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럼 맞아요. 네, 여기서 딱 가볍게 들었다가 왼쪽 어깨로 탁 이런 느낌으로. 네, 여기서 가볍게 들었다가 왼쪽 어깨로 탁 이렇게 올려주시면 맞습니다. 저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또 이것도 힘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체가 기니까 뭔가 스피드가 좀 나 보이는 거지. 네. 자, 천천히 여기서 천천히 가볍게 슥 꺾었다가 여기서 탕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서 가볍게 들었다가 타. 예, 요런 긴 채 들었다고 절대로 바빠지거나 빨라지거나 하지 마시고, 예, 요렇게 했다가 그냥 가볍게 슥 들었다가 여기서 탕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고, 힘들다. 자, 가볍게 들었다가 타 해서 가볍게 들었다가 뭔가 몸이 같이 나가거나 아니면 뒤에서 뭐 이렇게 된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가볍게 해서 왼쪽 어깨 탁, 헤드를 왼쪽 어깨 탁 보내주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가볍게 슥 들었다가 헤드를 탁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면서 힘 빼는 걸 연습하고 바닥에 체가 탕 떨어지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가볍게 슥. 자, 여기 들 때 이게 체가 이렇게 되고 어드레스 각이 바뀌면서 굉장히 이렇게 힘이 좀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가볍게 그냥 오른쪽으로 올렸다가 여기서 왼쪽으로 탕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가볍게 슥 올렸다가 여기서 탕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가볍게 슥 들었다가 여기서 탕 이런 식으로 그냥. 네, 설 맞아도 괜찮아요. 설 맞아도 괜찮고 잘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서 힘 빼고 슥. 자, 이거에 우리는 그냥 중점을 두는 거예요. 슥. 자, 요게, 자, 왼쪽 어깨 힘 빼고 슥 이런 식으로 요거에 중점을 두시고 그냥 여기서 슥 갔다가 여기서 그냥 탕 해서 그냥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 이제 그래서 이제 유티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드라이버를 듭니다. 예, 드디어 대망의 드라이버까지 왔어요. 좀 길어졌는데 드라이버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헤드 높이를 굳이 막 티 높이를 굳이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약간 내가 생각할 때보다 조금 더 낮게 놔두시고 하시면 좋아요. 네, 자, 그리고 가볍게 이것도 가볍게 헤드만 사 본다가 헤드만 탕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예. 헤드를 우측 어깨로. 이때도 드라이버지만 이렇게, 예, 스탠스가 별로 안 넓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하고 공의 약간 오른쪽 아래를 본다는 느낌으로 쓰신 다음에 여기 헤드만 싹 보냈다가 헤드를 탁 이렇게 보내주면 됩니다. 예, 다시 또 한 번 더 헤드만 이렇게 싹 갔다가 헤드만 이렇게 탁. 이때, 예, 저도 지금 몸에 힘이 좀 들어가 있는데 몸에 힘을 좀 빼시고 슥 갔다가 탕 이렇게 해서 왼쪽 어깨로 탕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여기서 가볍게 싹 들었다가 왼쪽 어깨 탕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여기서 가볍게 슥 들었다가 왼쪽 어깨 탕 해서 왼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측 출발을 한다. 만약에 이렇게 쳤는데 우측으로 조금씩 밀린다거나 우측 출발한다 그러면 다 괜찮은 거예요. 왼쪽으로만 출발 안 하시면 됩니다. 왼쪽으로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공이 출발이 우측으로 갔다 왼쪽으로 오는 건 상관없는데, 예, 왼쪽으로 출발한다 그런 것만 없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서가지고 여기서 그냥 가만히 싹 구겼다가 여기서 탕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가만히 꾸겼다가 뒤에서 탕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쉽죠? 드라이버나 체가 길어질수록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근데 또 굉장히 길고 또 티 위에 올라있는 또 드라이버로 하면 또 좀 더 편하다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체가 변하더라도 여러분들 힘을 주지 말고 똑같이 치시고 그리고 얼마나 나가는지는 보지 마세요. 그냥 내가 얼마나 쳐야지, 얼마나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치시다 보면 알아서 얘가 나갑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하다가 싹 꺾었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지금 이 정도만 쳐도 한 200m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분명히 잘, 예,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벌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뭐 한 90분 했으니까 45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드라이버까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슥 했다가 여기서 탕 요걸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샌드로 넘어갑니다. 네, 다시 샌드로 넘어가가지고, 네, 다시 샌드로 가셔가지고, 네, 요건 피네요. 자, 다시 샌드로 해서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스탠스를 넓히시고 또 조금 더 스탠스를 넓히시고 똑같이 스윙을 합니다.
스탠스만 조금만 더 넓히고, 네, 똑같이. 자, 여기서 똑같이인데 조금만 뭔가 아까보다는 조금만 더 빨리 넘겨주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자, 스탠스를 아까보다는 살짝 넓게 하고 조금만 들었다가 탁 이렇게 넘겨주는 느낌으로 똑같이. 그러면서 뭔가 아까 이렇게 탁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뭐 점점 이제 스윙 느낌이 나죠. 네, 그리고 굳이 피니쉬를, 우리한테 피니쉬는 뭐다? 자, 피니쉬는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건데요. 여기서 피니쉬를 여기서 탁 해서 보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일부러 이걸 돌리면 안 돼요. 골반을 절대로 막 돌리거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피니쉬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왜냐면 힘을 하나도 안 쓰고 힘을 다 뺐고 제대로 갔다가 이렇게 탁 갔기 때문에 이렇게 서집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약간 피니쉬를 너무 공 쪽의 방향까지 본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탁 이렇게만 하세요. 네, 이 벨트가 공 방향으로 가라는 이유는, 그걸 하라는 이유는 채를 치다가 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 가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헤드를 넘겨주면 충분히 쳤기 때문에 벨트가 뭐 한 이 정도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의식하지 마시고, 괜찮으니까 여기서 가볍게 들었다가 여기서 가볍게 들었다가 탁 하고 그냥 이렇게 서주시면 됩니다. 예. 아까하고 똑같아요. 힘 그대로 빼시고 그걸 똑같이 이렇게 샌드를 하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샌드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볍게 싹 들었다가 여기서 탕. 똑같아요. 이 정도 치면 지금 얼마나 나가냐면 거의 70에 떨어집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리를 뭐 늘리거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컨택만 좋아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냥 알아서 지가 이제 많이 나가요. 네, 그리고 저만 아직 지금 녹화 지금 잘 되고 있나? 제발 돼야 되는데. 네, 자, 아이고. 자, 여기서 이제 피입니다. 피도 아까는 스탠스가 굉장히 좁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 스탠스를 조금 넓혀주시고 똑같이 여기서 싹 들었다가 여기서 탕 이런 식으로 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치면은 이제 한 100m 정도 나갈 겁니다. 예, 이렇게 하시다가 또 안 되면 다시 샌드로 돌아가셔가지고 아까 힘 빼고 투 힘 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거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 또 지겨우시니까 이제는 조금 벌리고 그 느낌 그대로 하는데 여기서 싹 갔다 여기서 탕 이런 느낌으로. 예, 스탠스만 살짝만 서서 그래봤자 어깨 넓이에요. 그래봤자 어깨 넓이 정도 하시고 절대 공에서 시선을 떼지 마세요. 네, 절대로 공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내가 백스윙을 할 때도 그렇고 뭐 곁눈질로 보지 마세요. 이렇게 보는 순간 우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공에다가 그냥 내 시선을 다 박아놓겠다 그리고 이걸 보냈다 이렇게 하겠다. 그래야 안 일어나죠 여러분들. 네? 이 시선 박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아놓으면 이게 턴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턴이 안 되는 거는 이게 힘이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른쪽 이것만 딱 보낸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훈련이 충분히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냥 그 훈련 그 느낌에서 공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느낌에서 공만 보고 있으면 이게 절대 안 일어나지고 이렇게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래서 이제 피 끝났다. 그럼 이제 다시 8번. 자, 8번으로 갑니다. 자, 8번. 자, 8번도 이제는, 네, 아까하고 조금 다르게, 아까하고 똑같아요. 치는 건 똑같습니다. 싹 들었다가 다. 네, 아크를 키울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네, 그렇다고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다리를 살짝 벌려주시고, 그리고 공에 그냥 이렇게 박아놓고 쓱 올렸다가 여기서 탕 이렇게 칩니다. 네, 다 같죠?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저처럼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좀 급하게 하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쓱 갔다가 여기서 탕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깨에 둘러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때 다 구겨졌습니다. 이렇게, 그죠? 지금 보면은 130m에 떨어졌거든요. 자, 여기서 8번으로 가만히 갔다가 탕 치고 이렇게 그냥 걸쳐놓고 그냥 가만히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싹 들었다가 여기서 탕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이제 떨어지는 거. 이렇게 이때는 이미 이때는 이거 그립은 이거 다 그냥 떨어졌어요. 이렇게 다 떨어졌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하면서도 그리고 체크를 하세요. 또 왼쪽으로 도는지, 또 힘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팔을 이렇게 접었는지, 또 이렇게 했는지, 또 고개가 따라갔는지, 뭐 절로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밀렸는지. 여기서 봐보세요. 체를 헤드를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밀릴 이유가 없죠. 그죠? 헤드를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이거 고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꼭 제발 이거를 한번 그냥 보고 그냥 슥슥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시면서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왼쪽, 예, 이거 눈으로 보시고 쓱 올렸다가 여기서 탕 이렇게 보내주시고 딱 쳐다봐 주시고, 이때도 척추광 유지까지 하면 좋겠죠, 그죠? 예, 힘 빼고 이거 공만 보면서 치면 척추광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놓고 여기서 딱 갖다가 여기서 탁 해서 이렇게 딱 박아놓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되게 꾸부정한 자세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8번 쳤다 그러면 이제 8번 쳤으면 이제 6번. 자, 가서 또
또 6번 들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6번 가지고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쓱 했다가 탕 똑같습니다. 네, 약간 스탠스만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 여기서 싹 올렸다가 여기서 탕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아, 한참 떨어져요. 지금 떨어집니다. 예. 예. 자, 한 번 더. 자, 여기서 가볍게 들었다가 탕. 이때 시선은 어디다? 시선은 공. 시선 공. 그리고 이 헤드를 골반 쪽으로 보냈다가 탕. 헤드를 우측 어깨 쪽으로 보냈다가 헤드를 우측 어깨 쪽으로 보냈다가 헤드를 우측 어깨로 보낸다. 헤드를 먼저 보내는 거야. 손이 가면서 헤드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손하고 헤드하고 몸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헤드만 보내버리는 거야. 헤드만 보냈다가 그냥 헤드를 보내는 겁니다. 헤드를 보냈다가 그냥 헤드를 보내는 느낌.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쓰시고 살짝만 스탠스 넓히시고 여기서 그냥 헤드를 보냈다가 헤드를 탁 이렇게 보내는 느낌. 그럼 이렇게 서집니다. 네, 왼쪽 어깨에 그냥 탁 헤드를 여기서 헤드가 먼저 뭔가 손이 먼저 가고 이렇게 헤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냥 헤드가 역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탁 가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야 이 체 무게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체를 뿌릴 줄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놓고 자 여기서 보냈다가 여기서 헤드를 탕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예, 굉장히 임팩이 잘 되죠. 이렇게 잘 들어가면 손맛이 되게 좋거든요. 손에 뭔가 쫙쫙 달라붙는 느낌이 탁 나요. 예, 우리는 이게 잘 만들었어요. 골프채하고 골프공을. 그래서 굉장히 이 그루프에 탁 맞는 느낌이 나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되게 이게 눌려 맞는다고 해서 이렇게 누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그럼 찍힌 거. 눌려 맞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헤드가 갔고 손이 앞으로 오면서 헤드가 탕 떨어지니까 눌려 맞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싹 들었다가 왼쪽에 탕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다시 또 우측 어깨로 헤드를 보냈다가 왼쪽 어깨로 헤드를 탁 우측 어깨로 공 시선 고정 그리고 우측 어깨로 헤드를 보냈다가 왼쪽 어깨로 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너무 빨리 하죠? 우측 어깨로 보냈다가 왼쪽 어깨로 탁 여러분들 지루하실까봐 똑같은 거 계속 하니까 자 여기서 우측 어깨로 보냈다가 왼쪽 어깨로 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자 여기서 우측 어깨로 갔다가 그리고 왼쪽 어깨로 탁 예, 그리고 시선은 공에 고정하시고 여기서 이것도 이렇게 꾹 누르지 마시고 살짝 바닥에다 살짝 내려놓고 여기서 우측 어깨로 갔다가 왼쪽 어깨로 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찰지죠. 자 이거 한 다음에는 이제 뭐다? 뭐 4번이나 5번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다음에 유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유틸 같은 걸로 또 이렇게 스탠스 살짝 넓히고 갔다가 왼쪽 어깨로 탁 이렇게 자 힘 빼고 여기서 공의 시선 갔다가 왼쪽 어깨로 탁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이거를 절대 급해지면 안 돼요. 급해지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놓고 자 여기서 놓고 우측 어깨로 탁 보냈다가 왼쪽 어깨로 탁 이렇게 야 지금껏 대박이었다. 네. 예, 자 이게 제가 뭔가를 여기서 놓고 지키고 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오른쪽으로 탁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뭔가 이 몸통은 이쪽을 보고 얘가 이렇게 탁 보내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몸통은 여기를 보고 그냥 이렇게 딱 보내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탁 놓고 오른쪽 어깨 쪽으로 슥 보낸 다음에 탁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슥 보냈다가 여기서 탁 이렇게 자 여기서 우측 오른쪽 어깨 쪽으로 여기서 슥 보냈다가 여기서 탁 이런 식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네 자 여기서 오른쪽 어깨 쪽으로 슥 보냈다가 왼쪽으로 탁 이런 식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예. 예, 이런 거는 살짝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막 여기까지 끌고 가야지. 이거보다는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헤드를 갖다가 적당선에서 풀어서 오른쪽, 왼쪽 어깨로 넘겨주는 이런 훈련을 하는 거니까 예, 이렇게 왼쪽 어깨로 넘겨주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슥 갔다 여기서 탕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를 또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거의 뭐 지금 한 5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자, 드라이버도 여기 잡고, 살랑살랑 힘 빼시고, 쓱 들었다가 이제 싹 이제 또, 예, 넘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스탠스는 아까보다 조금 더 넓게 하고, 쓱 갔다가 탕, 이런 식으로. 예, 다시 한 번. 여기서 훅 하고, 공 시선, 그리고 탕, 이렇게. 자, 그리고 공의 시선을 두세요. 공의 시선을 두고, 그리고 오른쪽 어깨로 이렇게 헤드를 보낸 다음에, 탕, 이렇게. 네, 다시 또 공에 시선을 두고 그리고 헤드를 왼쪽 어깨 이거를 공을
때리려고 그러면 저렇게 우측으로 밀려요. 근데 여기서 헤드를 탁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똑바로 갑니다. 헤드를 여기로 보냈다가 헤드를 왼쪽에 딱 보내려고 이렇게 보내면 지금 잘 안 갔는데 아무튼. 자, 그러니까 저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여기서 힘 빼시고 공만 조심해서 쳐다보시고 여기서 팡 이런 식으로 잘 갔어요. 한 번 더. 여기서 탁 해서 쓱 갔다가 여기서 팡 이렇게 잘 갔고요. 또 여기서 힘 다 빼고 쓱 했다 으탕 해서 이렇게 딱 던지는 건데 이렇게. 자, 그리고 한 번 더 막 우측 슬라이스 놔도 돼요. 쓱 갔다가 여기서 으탕 이렇게. 지금 좋았고. 또 여기서 힘 빼고 쓱 꾸겼다가 그죠? 네. 여기서 쓱 꾸겼다가 여기서 탕 해서 이렇게. 그렇죠? 네.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쓱 꾸겼다가 여기서 탕 해서 왼쪽 어깨로 탁 이렇게. 자, 한 번 더. 네. 여기서 가볍게 싹 들어줬다가 왼쪽으로 탕 이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 잘 갔네. 요렇게. 네, 잘 가든 안 가든 공을 너무 보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방금 요 정도 스윙만 하시면 지금 한 200m, 220m 가거든요. 진짜 훨씬 좋아요. 스핏에 맞고 스팟에 잘 맞고 그리고 이제 손맛이 잘 느껴집니다. 예, 요거를 일단 먼저 연습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손에 힘을 좀 많이 빼시고 하시면 예, 정말 좋을 거예요. 손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에 힘을 빼셔야 됩니다. 예. 아이고 힘들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연습장에 가셔가지고 요거를 꼭 틀어놓으시고 한번 쭉 이 원사이클로 꼭 했으면 좋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여러분 하셔가지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휴 참 정말. 예. 저는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높여서 드는 거죠. 힘을 다 뺀 상태에서 굉장히 높여서 들고 잘 못 쳤네요. 아씨 잘 쳤어야 되는데. 자,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케이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잘은 갔는데 몸이 많이 무너졌어요. 아직 안 됩니다. 아무튼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좀 짜증나는데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방금 한 거하고 너무 느낌이 달라서. 네. 아, 좋았다. 고맙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 제발 목소리 들어갔어라.